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통합진보당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통합당의 한명숙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년 동안 갈고 닦았던 지옥불을 한 번 경선도 해보지 못하고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야 되는 수많은 후보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함께 악보하는 양당의 지지자와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의 구도를 만들어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승리의 구도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시민사회, 야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이번에 야권 연대는 사실상 총선 승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될 새로운 구심점을 만드는 새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진보연대의 새 출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참으로 행복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우리 모두는 어떠한 희생도 감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권연대가 그 의미와 그 가치를 다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동의 계획, 공동의 실천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지에서 선정된 야권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공동 유세도 벌이고 공동의 정책 공보도 해나가면서 국민들께서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야권 단일 후보라면 누구든 국민들께서 신뢰하고 지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제 기다렸던 승리가 다가옵니다. 연대를 통해서 힘을 키우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높여서 반드시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을 되살리겠습니다. 4월 11일 통쾌한 소식이, 국민 승리의 소식이 전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전국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 양당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보진영은 오늘의 공동선언과 결의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진정한 수권세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굳건한 연대와 실천, 부단한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2012년 4.11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을 받들고 섬기기 위해 현장으로 가는 노력을 더욱 대가하겠습니다. 범야권 공동정책추진기구를 통해 실행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를 통한 추진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이 승리하는 민주진보의 가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희망과 격려의 손을 잡고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뜻깊은 역사에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12년 3월 13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희망이 13 승리 612 원탁회의, 야권연대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희망 2013, 희망 2013, 승리 2012, 승리 2012.